반갑습니다. 지리의 민정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과연 겨울방학 지리를 선택하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선생님이 좀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지도를 알고 가면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너무 쉽다고? 진짜 이 말은 뻥이 아니야. 진짜 찐으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역 지리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지도를 바탕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도 있지만 지도를 주지 않고 너희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넣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리의 준비, 그리고 우리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지도 정도는 알고 가면은 그래도 진짜 보이는 것들이 많아, 문제 풀 때. 그래서 지도 공부를 좀 착실하게 하고 가자고. 자, 우선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제가 2024학년도 수능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 지리에서는 순수 지역 지리 문제만 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는 더 많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도에다가 그래프를 같이 줍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 2024학년도 8번 문제. 여기에 군산이라든지, 그리고 이곳이 남원이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수야. 이걸 다 외워야 돼? 왜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지, 그치?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중요한 위치들이고, 중간중간에 순창, 담양, 부안, 구창, 이런 데를 알아야 돼,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중요한 위치만 한국 지리에서 알잖아? 그러면은 풀수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지도 공부, 선생님, 중요한 위치만 알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갔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칠된 지금 이 지역과 그리고 광주 사이에 많은 위치들, 여기가 광주까지 가는 거거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몰랐던 지역들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면은 점수 나옵니다, 진짜로. 자, 또 이번에 두 번째는요, 14번 문제였는데요. 얘는 해당 지역과 그래프를 줬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공업 단원을 배워요. 제조업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런데 그 지역을 지역과 연결해서 출제를 합니다.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순수 지역지리 문제고요. 지역지리 문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한국지리에서 기본적인 문제들. 지도와 함께 그래프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공부를 하고 나면 쉬워. 자, 세계지리. 요즘에 세계지리가 좀 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더라고. 6월 모의고사의 지역지리 문제만 6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지역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 역시나 더 많습니다. 그 중에 7번 문제였습니다. 국가의 위치. 뭐 이런 나라들,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디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금 딱 줬어요. 그리고 이 위치와 그 특징을 나타내는 문제들, 정말 되게 쉬운 문제예요. 지도만 알면은 풀수 있고, 선생님 지도 특강 들으면은 이거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순수한 지역지리고. 자, 2024학년도 수능 세지 오답률 1위 문제.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지도를 알면은 이 문제의 답은 정확하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지도와 함께 이 해당되는 뭐 갈등이라든지 그 지역의 국가에 대한 요즘의 사회적인 이슈들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지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알고 가면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능에서 저도 이 연락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도대체 안도라가 어디고 산마리노가 어디예요? 근데 그 지역의 위치보다는 그 주변의 지역들을 알면은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얘들아. 순수 지역지리 비중 높고, 자연지리, 인문지리 문제들도 그냥 순수하게 자연지리, 인문지리에 해당되는 통계와 그래프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지도를 같이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리 공부에 있어서 지도를 알고 가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애들한테. 얘들아, 수능 전날 너희 뭐 해야 되니? 지도 공부해라. 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한번 보고 가. 그래야지 너희 점수가 3점이라도 2점이라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 공부 정말 꾸준히 하시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진짜 해놔. 그러면은 진짜 편해. 세계지리, 한국지리 공부할 때 지도를 알고 가잖아? 정말 편하다니까? 내 말을 믿고 가세요. 어떻게 할까? 선생님 지도 특강 교재가 있습니다. 세계지리와 한국지리. 거기에는 이러한 어떤 식으로 돼 있냐. 뭐 예를 들면은 지도를 주고,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각 지역의 위치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뭐 여행 갔다 온 지역들은 여행 갔다 온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짧아요. 길지 않아요. 뭐 길어봤자 7강, 8강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는 충분히 방학 동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눈에 익혀야 돼. 많이 많이 눈에 익히고, 아, 너희가 많이 눈에 익히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문경이 어디였지? 문경에 석탄박물관이 있었다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기억이 난다고. 그리고, 아, 울산은 뭐 우리나라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구나.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구나. 지역의 중요한 특징들을 선생님이 함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얘들아, 그냥 공부라기보다는 좀 여행을 간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민정티 맵 지도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정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역의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위치와 명칭들을 학습하게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눈으로 보라는 학습 방법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도는 그래도 한번 좀 적어보거나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버전의 지도를 꾸준히 학습하다면은 정말로 지도가 여러분께 될 겁니다. 그래서 4개 되기 때문에 절대로 수능 전날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지도를 깔고 갈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정말로 아무리 못해도 얘들아, 아무리 못해도 지도를 알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7, 8등급은 이건 말이 안 되고, 지도를 알고 가면 적어도 3등급 이상은 나와.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계속 진짜야, 진짜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날 믿고 지도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지역 지리 계속적으로 진짜 강조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니까 시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부분에 좀 관심을 두고. 그리고 얘들아, 좀 상식이야, 사실은. 나 맨날 지리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리 알고 가면은 나중에 여행 갈 때도 얼마나 좋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그리고 이거 듣는 애들이 선생님 저 사실 뭐 수능이나 내신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 그냥 밥 먹으면서 이거 보는 애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랬더니 그냥 여행을 못 가니까는 그 재미로 선생님이 지도 특강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 특강을 들으면서 방학 동안에 꾸준히 학습하다면 지리가 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지도 공부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민정티가 만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리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지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에 꾸준히 지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